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 행복한 꽃 하나 다육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는 어제 날씨 예보로 오늘 비 온다고 그 예보가 있었는데 그 예보와는 달리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햇볕도 잘 들고 있습니다. 하늘은 약간 흐린데요. 구름은 안 보이는데 왜 비 예보가 있었을까요? 또 그 밤 사이에 또 변화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요. 비가 왔어요. 저희 지역에는 비가 와서 지금 아이들 이렇게 얼굴에 빗물이 묻어 있죠? 이렇게? 네, 빗물이 묻어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잠들기 전까지 비가 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 어젯밤에 올라와서 비닐 씌워주고 다시 내려가서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또 비가 오고 오후에도 또 잠깐 소강 상태 보이다가 또 잠깐 오고 이렇게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늘을 보면 오늘 비가 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이들 얼굴은 예쁨예쁨하죠. 물들어서 그리고 얼굴에 또 빗방울이 이렇게 묻어 있어갖고 비는 뭐 계속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사가 촉촉하죠. 촉촉합니다. 비는 뭐 오는 대로 다 맞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비는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우리 고추 볼까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는 후추예요. 후추. 지금 꽃이 피고 있죠. 꽃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되게 예뻐요. 저 후추꽃 처음 봤는데, 우와. 이렇게 생긴 보라색, 얘도 물들었어요. 후추도. 근데 이거를 저희 옆지기님께서, 저희 애기 아빠님께서, 이거를 조그만 그 모종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올 여름에.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덩굴이 져갖고 신기합니다. 저 후추나무 처음 봐요. 후추나무라고 해야 되나? 꽃이 지금 이렇게, 와, 꽃 너무 예쁘다. 그종 모양의 다육이꽃만 보다가 또 이런 모양의 꽃을 보니까 또 예쁘네요. 그냥 활짝 피지는 아직 않았어요. 근데 너무 그 봉오리가 신기하죠. 이렇게 무슨 열매처럼 생겼어요. 제가 다육이 얘기하다가 지금 삼초포로 빠졌는데요. 후추가 또그 차각막과 비닐을 걷으니까 또 이렇게 저희 집 옥상 풍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가깝게 있나? 잠깐만요. 어머.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추도 이렇게 빨간 고추도 막 달려있죠.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해지니 이제 가을이 온것 같긴 해요. 고추도 따야 되는데 지금 못 따고 있습니다. 비가 맞아가지고 좀 마른 후에 따주려고. 그리고 이거 저희 고추 많잖아요. 그좀 싸늘해지고 좀 약간 서리가 내릴 때까지 놔둬요. 그래갖고 이제 고추 푸른 고추 있죠. 그거 이제 다 따가지고 장아찌를 담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식초하고 뭐그 넣죠.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으면 매콤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청양고추예요. 정말 삼천포로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 이 라울은 여름 내에 진짜 입장이 다 이렇게 떨구더니 지금 이렇게 약간 물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좀 야무지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실내 들였다가 아주 낭패를 볼 뻔한 라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실내에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갑작스런 환경에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옥상에서 내내 있다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가서 LED 등을 켜주니 이게 자연스러운 햇빛을 받다가 엉뚱생뚱하게 이상한 빛을 보니 놀랐겠죠? 그래서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핑크루비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핑크루비도 올해 잘 살아나고 있고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도 약간 뭐지, 풍성하게 심어졌었는데 이렇게 입장 그 아랫잎을 다 떨구고 이렇게 좀 단단해지고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오늘도 비를 맞았지만 역시 지금 햇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따줘야 되는데 안 따줘. 안 따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콩굴 아이들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이게 물이 살짝 묻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뭐죠? 멀로 같죠? 오렌지 멀로 군생 같아요. 아닌가?
하여튼 색감 무지무지 예쁩니다. 홍시 색깔. 오렌지 멀로가 물이 들면 홍시 색깔 나거든요. 홍시에 왜 냉동고에 홍시 얼렸다가 꺼내놓으면 약간 설이 맞은 듯한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색깔이에요. 비교가 되나요? 홍시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뚝 가서 여기 아이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비는 오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은 못 속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닥쳐도 가을이 오면 아이들이 얼굴들이 변하고요. 또 과일과 곡식은 연그러가고 그런 거는 변함없이 아이들이 식물이나 식물이나 열매나 곡식이나 뭐할건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풍작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뭐 거기에 따른 날씨 변화에도 같이 이유가 되겠죠. 제가 또 말을 행설수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재는 저희 집 화재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적개성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언박싱을 또할 건데요. 언박싱 영상을 제가 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부랴부랴 해지기 전에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에서 이제 어젯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제 화요일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미리 영상을 오늘 비올걸 대비해서 비 오면 못 찍잖아요. 옥상에서 찍어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기에는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흙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답답해요. 갇힌 곳에서 또그 영상을 찍는다는 게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겨울 내내 이제 실내에서 찍다가 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옥상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내 촬영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깝깝해가지고 제가 미리 오늘 비 오면 못 찍잖아요. 그래서 미리 언박싱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 영상은 저기 순이정원 다행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용인에 있는 해림농원, 해림 남사에 있답니다. 해림농원에서 묵둥이 12종 모듬 세트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찜을 해서 한 세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충동 구매예요. 제가 창만 구매를 하려다가 어찌 된 일인지 그날은 그게 그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딱 결제를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순이 정원 다육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해림농원에서 데려온 묵둥이 12종 6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순인네 정원에서 데려온 세트였어요. 묵둥이 세트. 제가 가격은 65,000원이에 제가 충동 구매를 했답니다. 사실 저그 창만 사려고 했는데요. 자꾸 경고문장 때문에 끊기네요. 왠지 모르게 또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지금 미리 찍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이고요. 내일 비가 이제 오늘로 말하면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옥상에서 언박싱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실내에서 하니까 흙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옥상에서 빨리 하고 여러분들께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미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순이 정원 다육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용인의 해림농원 묵둥이 모듬 세트를 제가 그때 15개 있었는데 제가 이걸 2번인가 해서 찜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택배는 화요일 날 도착을 했고요. 영상도 화요일 저녁에 찍는 겁니다. 지금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고 얼른 놀러 와서 영상 찍고서 내일 보여드리려고 수요일 날 아침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아이부터. 12개에서 65,000원이었거든요. 12개 묵둥이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있는 아이도 있었고, 또 없는 아이가 대부분이어서, 제가 그 있는 아이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세트이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찜을 해서 데려왔는데, 첫 번째 아이부터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린 농원 유명하시죠? 해린. 아, 이 아이는 빛이 흐리대입니다. 묵둥이. 빛이 흐리대 묵둥이. 우와, 이렇게 한몸이네요. 빛이 흐리대 맞죠? 이렇게. 예쁘다. 빛이 흐리대가 저한테 있는데, 초아이하고 합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실하네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에 먼저 풀었고요. 아이고,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해가 지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한동안 화분 언박싱 했고, 창 아이들 몇 번 언박싱 했고, 또 가을이 다가오니까 또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어디 또 새로운 아이가 없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병이죠, 병. 병이 확실합니다. 병이 확실합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 아, 이 아이는 옐로우 멜로우구나. 아, 이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 끝에. 아, 멜로우 옐로우. 생각보다 이 아이는 작네요. 되게 크게 봤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예쁘게. 이 아이는 저한테 없는 아이라서 크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단단하게 묵둥이로. 그리고 한 몸으로 이렇게 부러졌네. 이런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합식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부러질 것 같아요. 이는 또 뭘까요? 거기에 보니까는 묵둥이들도 있었고, 군민이 블루엘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생소한 아이가 있어서. 순간 진짜 이거는 충동구매예요. 제가 계획이 없던 충동구매입니다. 이 아이는 뭐지? 아, 문페어리. 이 아이도 저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다 머릿수가 많이 있네요. 군생입니다. 군생. 문페어리 예쁜가요? 이 아이 사이즈가 좀 크네요. 군생으로 이렇게 충동구매를 했는데, 글쎄, 이게 제가 이걸 찜하고도 수십 번을 찾아봤어요. 과연 잘한 걸까? 내가 잘 선택한 걸까라는 고민이 선택하고 입금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원래 이거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졌을까요? 라즈아가. 맞아요. 이 아이도 있었습니다. 라즈아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아가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맞아요. 이 아이도 있었습니다. 라즈아가. 라즈아가 저 화사이분에 하나 있긴 한데, 창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갖고,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또 선택, 그 안에 있던 아이를 보고, 제가 하나하나 그때 잘 살폈었는데, 순간 왜 입원이 좋아졌을까 모르겠습니다. 괜히. 가을이 이제 다가오니까 좀 설레었나봐요. 마음이 뭔가 또, 새로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컸나봐요. 이 아이는 집시입니다. 집시. 집시는 저한테 없어서 집시 군생이라고 이렇게 물을 많이 굶겼나봐요. 아이들 얼굴이 많이 물이 고픕니다. 이렇게 가을이니까 이제 곧 분갈이해서 뿌리 내리기에는 적합한 날씨가 다가오죠. 집시. 면봉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아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 아이가 블루엘프구나. 군생으로 이렇게 블루엘프 맞죠? 블루엘프 많이 있는데 제가 워낙에 이 아이를 좋아했어요. 보라색 그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블루엘프는 봐도 안 좋아요. 국민이 블루엘프, 그다음에 뭐지? 레티지아 이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데리고 보기만 하면 데리고 싶어진 아이가 그 아이들이에요. 특히 제가 예전에 블루 엘프랑 레티지아 진짜 좋아했었어요. 초보 때.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예쁜 거예요. 새로운 이 집에 있는데도 그렇게 또 나가서 보면 또 예쁘고 또 예쁘고. 아, 이 아이는 SP라고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가?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었어요. 포함. 이 아이는 뭔지 모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비슷한 아이가. 얘가 뭔지 이름이. 아, 유럽 청근자 있어요. 저한테 합식해줘야 되겠네. 이 아이는. 어머 어머, 다 떨어져. 다른 몸인가?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크네요. 송이가. 이 아이는 입꼬지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꼬지도 좀 해볼게요. 유럽 청근자. 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 그리고 또 펴볼게요. 사랑해요, 그대. 맞아요. 이 아이였어요. 이 아이. 모닝듀. 저한테 모닝듀가 있긴 한데 한 아이가 이번에 잘못돼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되게 아쉬워서 군생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세트에. 그래서 군생으로 키워보게 보려고 하나.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입원을 찜을 했거든요. 예쁘죠. 잘 키우면 멋진 색감을 내는 모닝듀죠. 그래서 모닝듀 엄청 크네요. 모닝듀는 딱 그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 아이는 미인 아이인데 달마 미인이라고 그래서 처음 들어본. 어? 홍미인이다. 거기선 달마 미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홍미인이네요. 홍미인은 저한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와, 색감 예쁘네요. 살구빛으로. 아, 묵둥이에요. 묵대 보세요. 다 묵둥이들이네요. 다행히 묵둥이들이 좀 키우기가 쉬워요. 아가들보다. 이는 웨딩드레스라고 프릴 있는 아이. 웨딩드레스 예쁘네요. 프릴 캉캉이 저한테 있긴 한데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웨딩드레스가 있네요. 또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까요? 마커스인데요. 이 아이도 묵둥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여기 애송도 들어있고 마커스도 들어있고. 이 아이는 뭔지 몰라도 좀 모둠으로 심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그 화면에도. 근데 그대로 왔네요. 이렇게 마커스가. 이 아이는 애송 같고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있는 아이. 맞아요. 이 아이 그대로 보내주셨네요. 저는 마커스만 툭 빼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해림농원 다육이가 아니고 무지개 다육이.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옥상에서 이제 다육이가 많으니까 그거 정리하신다면서 파셨어요. 창종류랑 아이들 묵둥이 묵대 있는 아이들.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있어서 안 했고 이 아이가 저는 눈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두 개 데려왔어요. 똑같은 아이. 이 아이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름 말하기 전에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아유, 무지개 다육님께서 판매를 하셨던 창아이들. 창아이입니다. 창아이. 와, 예쁘죠? 와, 예쁩니다.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 아이는 레드 에본이랍니다. 레드 에본이. 근데 제가 저렇게 보시면 로얄 에본이라고 새아침 다육 농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하고 얼굴이 비슷한데 얘는 레드 에본이라서. 제가 또 레드 색깔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검은 손톱에. 그래서 이 아이를 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똑같은 레드 에본이가 어떻게 다르게 커가는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또 창은 레드 에본이를 두 개의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근데 창 아이들도 이게 아이들 이름이 같지만 다 다르게 커가서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단단하게 좀 크게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두 개. 예쁜가요? 두 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손톱이 너무 매력적이죠. 검은 손톱. 검붉은 손톱이죠.
이렇게 이쁘다. 이거는 만 원씩이에요. 하나에 만 원씩. 사이즈는 약간 작은 아이는 아니고 좀 큰 아이도 중 아이도 아니고 그 중간 같아요. 사이즈는 얘는 좀 모아줬고 얘는 펴줬네요. 이 아이는 하나에 만 원씩 내려갔는데 예쁘네요. 저 무지개 다육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로 데려온 아이들 오늘 그 저녁에 지금 날이 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환하게 보이네.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데려온 아이들 12종 모든 세트로 해가지고 65,000원에 데려왔고, 그 창 아이는 무지개 다육님께서 판매를 하셨던 레드 에본입니다. 예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을 해봤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현아 행복한 꽃 현아 다육, 오늘도 언박싱으로 마무리했네요. 들어갈게요. 말이 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